마누라는요? 있죠. 몇 살이요? 저보다 2살 많은 거. 78년생. 생일은요? 잘 와이프, 몰라요. 와이프요? 네. 아, 네. 갑자기 생각이 사손이 있으십니까? 났네. 예, 하나 있어요. 몇 살이요? 지금 열 같이 안 13살. 사시나 봐요? 네? 같이 안 사시나 봐요? 같이 사는데 왜 그러세요? 10년, 제가 그걸 잘못 세서 이제 10년생이니까 14살.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구만. 14살이에요. 예. 범띠입니다. 아, 그래요. 예, 100. 생일은? 7월 17일? 확실해요? 네. 왜 마누라 그걸 몰라요? 아, 이거 아는데. 방송에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 잠깐만요. 아니에요, 됐어요. 뭐 이미 틀렸어요. 뭐 마누라 뭐 생일도 모르는데 뭐. 그 뭐야? 그 주민등록상은 12월 10일인데 진짜 실제로 태어난 날은 한 6월 9일인가 그랬어. 네, 그랬어. 생일 언제 생일 파티를 해주시면 돼요? 실제 생파 언제 해주시면 돼요, 마누라분? 잘 모르겠어요. 예? 보지 마요, 삼촌. 네. 보지 마요. 끝났어요. 아니, 안 챙겨줘요? 아, 잘못 챙겨요. 왜요? 제가 보는데. 아니, 요새 이런 남자들이 진짜 있나? 근데 평소에 제가 좀뭐잘 무심한 건 사실인데. 네. 그건 무심한 게 아니라, 그건 아니 그 관심의 그날 질그 아닌가? 근데 그 당시 되면은 생일날도 되면은 제가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잘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 그날에는 날에는. 될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신경을 일 때문에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좀 그게 좀 굉장히 핑계가 아니야 많으시네요, 뭐 네. 그쵸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애를 못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집에 집사람부터 잘 다독거리고 해야지 가화가 만사성할 텐데, 그죠? 그러니 자꾸 살이 안 찌십니다, 그죠? 예. 네. 그럼요. 마누라한테 잘해야 살이 쪄요. 그래, 사랑을 받아야 자손들도 잘 되고. 이동수가 있습니다, 올해. 오래요. 네. 올해 이동수 있는데, 가도 좋겠어요. 가는 거는 좋은데,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조금, 수고를 더 한다 그래야 되나? 피로감이 좀덜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일을 지금 100%를 한다 그러면, 한 80%만 해도 된다 그럴까? 조금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시면 계속 바쁜 상태로 이 가정생활을 유지하신 거면 그냥 계속 계시는 것도 좋고. 근데 나쁜 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 좋을 것 같아요. 이사를 가라는 소리 돼요? 네. 거기 좀 괜찮았는데. 뭐, 아니? 이동. 이동. 집 말고, 아, 집 말고. 응. 지금 그럼 일하는 데 직장, 회사. 하는 일을 약간 변경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동수가 들었어요. 그랬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일손이 좀 덜어진다 그럴까? 그러니까 뭐좀 쉽게 얘기하자면 뭐 이제 피로감이나 누적감 같은 게 조금 덜하고 신경을 좀덜 쓰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지금 삼촌이.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제가 봤지만, 크게 건강에도 이상 없으시고, 무탈하시고, 그리고 주식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 주씨. 네. 거기는요? 거기는? 그게 그거 아닌가? 잠시 멈춰주세요. 멈추라고. 네. 올해 손자나요? 손자가 뭐예요? 마이너스. 올해. 응. 돈 손잴 수 있어. 그랬으니까 조금, 하는 건 아예 끊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공격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올라가는 김에 뭐, 이렇게 하지는 말으라고. 그냥 잔잔바리, 푼돈바리,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잠시 잠깐에 홀리면, 박살 난다. 올해. 궁금하신 거. 근데
이때까지 많이 그렇게 됐는데 또 그렇다고요? 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잔잔바리로, 푼돈바리로 해야지, 이렇게 확 치고 들어오면은 안 돼. 확 치고 막 그러면 안 돼. 근데 올해 완전 정점을 찍게 생겼어. 그래요? 응. 있으면 빼고, 좀 이렇게 좀 잔잔하게 있다가, 후위를 도모해야지, 여기 주식하지 말란 소리가 나올 때는 이유가 있잖아. 코인인가 뭔가 뭐든지 아무튼 좀 해지 마라. 해지 말고 있어. 이때까지 그리 안 좋았다가 이제 조금 변화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돼. 저만. 잔잔만 계속 가만히 좀. 올해만 그래요? 응. 올해만? 응. 올해 걸 보니까. 내년은요? 내년에 가봐야지. 아. 손실 계속 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사 드세요. 고기 좀사 먹고, 어? 그러면서 트레이닝을 해라. 인물 좋아가지고, 왜? 그거 맨날, 어? 맨날 어깨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막.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돼. 신경 쓰는 일이 많아요. 됐습니까? 네. 궁금한 거? 그거 물어보셨어? 저희 직원이 있거든요. 응? 직원이 지금 출산휴가를 갔는데, 응. 그 직원이랑 저랑 응. 괜찮아요? 계속 그 직원을 채용해도 될까요? 몇 살? 왜요?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생년월일 알아야 돼요? 알아가지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와이프 생일을 모르는 남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 주세요. 다시. 알겠습니다.